생각나나요? 아주 오래전 그대 내게 줬던 꽃병. 이적 씨가 만든 이 노래 아주 특별했어요. 왜냐? 이적 씨 세대보다도 훨씬 더 거슬러서 어머니 세대의 감수성을 적어준 것 같았어요. 네. 노랫말도 좀 그랬어요. 노랫말도. 그러면 그 이적 선배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이제 선배님한테 드리고 이제 스튜디오 녹음하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셨어요? 뭔가 말을 못해서 굉장히 끙끙 앓더라고요. 말을 못해서? 그런데 사실 뜻밖의 만남은 나의 어떤 뭐 특징이나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말을 하라고 말을 왜 뭐라고 말을 못하는가 예. 뭐 그러면서 그냥 원테이크로 녹음했어요. 우리는 원테이크 시절이야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우리가 쭉 생으로 그냥 할 때 끝에 가서 누가 윙 하고 그러면 예. 연주팀 아저씨들이 정말 촌철살인의 눈빛으로 이거 뭐 어디서 굴러먹던 게 어디에서? 노래 하나를 제대로 못 끝내? 이런 식이었어.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연주인 팀들 다 쟁쟁하셨어요. 그렇죠, 8군에서부터 날리던 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테이크 좋아해. 긴장을 많이 했었겠어요. 찍어 가는 게 뭔지를 정말 몰라. 그 흐름을 토막토막을 내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. 와. 맞아요. 요즘에 한 글자씩도 들어가거든요. 그렇다며. 한 글자도 됩니다. 옛날에 손도 들어가고. 그렇다며. 그래서 선생님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오늘도 실수하면 연주팀이 뭐라고 되게 뭐라고 하기로 했거든요. 야, 그렇게 해야 돼요. 예, 그래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예, 약간 성질 더러운 분들 세 분 어디다 대고 말이야.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성질이 좀 안 좋다고 소문난 분들로 노래 한 곡을 완창을 못해? 왜? 어디 중간에 삐글거려? 지 노래를.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여기서 끊어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네네.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토막토막 내지는 않아요. 아, 처음부터 다시? 1절, 2절 한다든지 후렴통으로 뭐 이렇게 하지.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체에서 찍던 게 오디오가 안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면 그럼 PD를 만나요. 오디오 감독을 만나요. 누군가를 만나요. 누군가를 만나요. 접견을 하신 후에 뜻밖의 만남이네. 진짜 뜻밖의 만남이네요. 뜻밖의 만남. 만나야지. 예.